이 돌들이 강화도 성모도에서 나온 돌인데 그거는 굳은장처럼 넓적해요. 페이브먼트지 그 당시에. 창덕궁 인정전을 일본 사람들이 잔디밭으로 만들었어. 이걸 다 걷어내고. 그랬다가 이제 다시 현대에 와서 복원하는데 이 박속을 구할 수가 없어서 화강암을 돌멩이로 반듯하게 쓸어가지고 깔아놨어.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, 현재. 그렇게 되니까 어떤 멋있다. 일이냐. 우선 멋이 없고, 두 번째는 거기에 낮에 갈 수가 없어. 눈이 따가워서. 이거는 우둘두둘한 자연석이 난반사를 시키기 때문에 여기는 선글라스 없어도 가요. 그리고 박석의 참 아름다운 때가 비가 오면은. 너무 멋있지. 그리고 근정전 앞이 저 위하고 아래가 70cm 차이가 있어서 물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배수가 되고 마지막 남아서 이제 비가 그치면은 박석 사이로 물이 자기 길 찾아서 흘러가고 있는 거가 정말 멋있어요. 옛 사람들이 자연의 리듬을 이용하는 거는 우리보다 훨씬 뛰어났어요. 되게 지혜롭네요. 그렇죠. 근데 옛날에 진짜 전기 없었을 때 저렇게 비 오고 나면 진짜 좀 썰렁했겠다. 썰렁했겠다. 그러게요. 그러게요. 신나. 다채로운 즐거움, JTBC.